찬바람 부을수록 활기가 도는 제주의 항구, 방어의 집산지 모슬포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어잡이 배를 얻어 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지금 썰물이 너무 이거 타이어를 밟고 오셔야 돼. 아니, 제주도가 이렇게 밀물 썰물이 세요? 그렇죠. 이제 물때가 그 물때가 됐어요. 지금 제일 센 물때. 제일 센 물때. 예, 그래야 방어가 잘 물고. 체인을 잡으세요. 줄 잡지 마시고요. 체인? 예. 그러면 딱 이제 다리만 뻗으면 돼요. 내려오면서. 예. 다리가 짧아요. 짧아요? 줄 잡으면 되겠죠. 아까 체인을 잡으니까 그게 체인 잡으면 딱 맞아요. 체인 잡으면 다리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바닷물의 높이가 쑥 내려간 지금이 방어잡이에는 최적기랍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겨우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 반짝이는 가짜 미끼는 14살부터 아버지 따라 배에 올랐다는 베테랑 선장의 필살기. 여기서 얼마나 나가나요? 한 3, 40분이요. 3, 40분? 예. 그럼 어느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마라도요. 마라도? 예, 친남도 마라도 갑니다. 고기잡이 배는 왜 그리 새벽부터 서두르는지 내심 불만이었는데 이런 눈 호강을 노리려고 그랬나 봅니다. 바다와 햇님 사이 그 뻔한 밀당에 홀려 있다가 목적지인 마라도 앞바다에 당도했습니다. 물살이 세기로는 둘째 가라면서 얼어올 마라도 파도에 베테랑 어부는 고작 낚싯줄 하나로 대적합니다. 줄낚시죠, 줄낚시. 이게 예, 낚시를 여러 개 매서 이제 고기를 이제 갈침처럼 보여서 이제 이 고기를 위하는 거죠, 이. 동작이 부드럽네요. 예, 이래서 운동이죠, 운동. 저는 겨울에는 헬스장 안 가도 근육이 나옵니다. 예. 간단해 보이지만 이래 보여도 전신 운동이랍니다. 왔어. 방어가 왔을까요? 아, 밑에 또 있다. 하나 더 있다. 두 마리야? 오, 첫 입질에 두 마리나. 예! 하나 더 있어. 오늘 시작이 좋은데요? 힘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저 날카로운 이빨은 근처도 가고 싶지 않네요. 그래 봐요. 내삼치. 매다크. 정체가 삼치였군요. 밥상에서 흔히 보던 그 삼치가 맞나 싶게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육지에서는 삼치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고시라고 하죠. 고시. 작만한 요만한 거 그거 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주도에서는 그게 삼치가 아니에요. 그냥 고시. 삼치는 이렇게 대삼치를 삼치라고 하는 거죠. 삼치도 좋지만 오늘 바람하지 않는 건 방어. 왔어요. 방어. 그치, 방어. 아, 세다. 방어. 방어, 제발 방어. 그치. 그렇게 차야 돼. 와, 이거 땡기는 거예요? 네. 오. 손이 이게 줄이 쫙 풀리잖아요, 지금. 와, 끌려가시네요? 네, 끌려가야죠. 오. 방어 갔다. 이번엔 바람대로 방어가 올라와 줄까요? 얼핏 봐선 방어 같은데요. 방어 같은 부실이. 방어 같은 부실이. 방어의 사촌쯤 되는 부실이도 씨알이 여간 굵은 게 아닙니다. 무거워. 이게 방어랑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좀 틀리죠. 이게. 방어는 잡지처럼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통통한데 이거는 날씬하잖아요. 맛도 쫄깃하고 그러니까 날씬해요. 예, 쫄깃한 맛. 관광객이 많이 없을 경우에 없을 때 그때는 부시리가 더 비쌌었어요. 예전에는요? 예, 예전에는 부시리를 더 알아줬어요. 이 제주도 도민들이 더 알아줘갖고. 도민들은 그런 부시리를 더 좋아해요. 예, 지금도 도민들은 부시리를 더 먹죠. 또 왔어. 방어. 부시리? 부시리 아니면 방어야. 저 팔았잖아. 부시리. 아,
좋다고 말았다. 부시리. 방어만은 부시리. 찾는 이가 많고 그래서 값도 더 나가는 방어 대신 부시리 풍년.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방어보다 부시리가 더 흔해진 요즘이랍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흘렀을까요? 심상찮은 입질이 어부를 다시 바쁘게 만듭니다. 수상한데? 수상해, 수상해. 여기가 수상해. 아이고,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디님이 땡기면 끌려가겠다. 한번 잡아보세요, 비디님. 예. 방어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잡아보세요. 일단 앞에만 감을,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 여기. 예, 잡아당겨. 선생님 뒤에. 그 순간. 우와!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왜 끌려가? 어떻게. 우와, 이거 쏙 들어가는데? 잡아당겨야죠, 이거. 와, 이거 쏙 들어가요, 진짜 쏙 들어가고 이렇게. 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당기니까 쉬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당기는 거지? 노련한 솜씨로 줄을 풀었다 당겼다. 40년 남짓 어부 경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참 힘겨루기 끝에 기어이 손에 넣고 마는데요. 이번엔 원하던 그 물고기 맞는 거겠죠? 부시리와 다르죠, 몸매가. 방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방어. 겨울의 특미, 오슬포, 제 방어입니다. 그러네요. 부시리보다 더 통통한 게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이만하면 오늘 어복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여기는 하나. 왼손은 하나, 여기는 두 개. 장갑 속에 석장갑이 또 들어있고. 네, 그래 손이 안 아파요. 지금도 이 물집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두껍잖아요. 우와. 그래도 이렇게 물집이 하게요. 이렇게 우와, 손이. 두껍... 불어 터지다 못해 굳은 살이 박힌 손. 이제껏 살아온 성실한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이겠죠. 겨울에는 추워요, 손이. 그래도 겨울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 빈손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발지 모슬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의 또 다른 생업은 식당 주인. 보세요. 와, 삼치랑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많이 잡았네. 이제 방어도 이제 갖고 와야지. 방어도 잡았어? 응. 와. 날씨도 추운데 이제 나가서 이제 그래도 작업하고 와서 또 다시 이제 또 생업에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다른 건 몰라도 휘뜨기만큼은 남편 김윤구 씨의 목. 칼날을 휘두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1살, 2살, 4살, 배꼽살, 4살. 이 집 방어회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겨울 방어는 알을 낳기 위해 지금 한창 살을 찌우는 중이라 결마다 기름기가 촉촉히 스며들어 녹진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죠. 오늘 아침 마라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방어. 이 방어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이 집에서 추천하는 부위별 공략법이 따로 있다는군요. 기름진 뱃살은 알싸한 고추냉이로 살짝 잡아주고. 맛있다. 뱃살. 기름이. 맛있다. 뱃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백한 등살은 양념된 채소와 함께 김에 싸서.
그리고 광어라는 어종은 크면 클수록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일 큰 거 잡아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내장. 제주에서 방어를 먹을 때는 이것까지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 한다는군요. 바로 내장 볶음. 소금, 후추 외에 별다른 양념 없이 내장 고유의 구수한 맛을 내는 게 제주식 요리법인데요. 그 맛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이거 나오면 와, 이것도 줘? 이게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오면 이것도 맛볼 수 있다. 신선하기 때문에. 맛을 책임지는 아내의 원기 회복제는 남편.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하루의 피로가 어깨 주물룸으로 예 풀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네네네. 초중 같이 나왔어요. 초중 같이 나왔어요. 이 동네 집사람은 이 동네 저는 아래 동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동창인 걸 몰랐다는 거. 그렇게 부부의 시간은 또 흐릅니다. 다음 날 새벽. 인근 위판장이 새벽부터 떠들썩한데 주인공은 갈치입니다. 허리가 안 펴져. 이쪽 마라도 쪽 두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좋아요.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많이 해요. 엄청. 아니 근데 물고기 잡아오는 남편 두고 이곳까지 어인 행차하실까요? 오, 와 사이즈 봐라. 갈치 사러 왔어요. 갈치요? 갈치. 경매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4kg. 확실히 경매장에서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24,700. 문외한의 눈과 귀로는 따라잡기가 어렵네요. 오늘 얼마 정도 했어? 진짜 얼마나? 많이! 빨리 눌러야지! 천천히! 수고했다. 상자째로 갈치를 들고 가게로 돌아온 아내. 새로운 메뉴라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 한끼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번 갈치? 네. 부부는 이 식당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 일러줬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너무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80 넘었는데. 80이 넘어졌죠? 80 하나.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지내시다 이제 식당 일 놓은 지 10여 년. 아내에게 어머니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현장에 나갔더니 갈치가 이렇게 생갈치가 들어와서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샀지. 맛있는 갈치 줘서 고맙다. 진짜 밥도 먹겠는데. 아무도 할지도 몰랐는데 너무 잘해. 제가 많이 배웠죠. 어머니 요리 조심. 100점 며느님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 와. 후한 점수가 갈치 때문만은 아니겠죠. 어머니도 100점. 며느리도 100점. 사이 좋은 고부 관계로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해변가로 산책에 나선 주인공을 따라가 봤습니다. 와, 근데 가까이에 와서 보니까 역시 바다는 제주 바다야. 제주 바다지. 어느 곳을 가든 최고야.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바다인데도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 남편 눈엔 저 바다가 달리 보이는 모양입니다. 바다 물도 색도 좋고. 바다 색도 깨끗하고. 이거는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쵸, 토백이잖아요, 둘이. 진짜. 이 동네. 나고 자라고. 이 동네, 아랫동네. 선생 연분이라는 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많다고 생각해, 저도. 와. 좋아.
부부와 겨울 제주 바다도 천생연분입니다.